왓썹으로 기똥찬 똥찬입니다. 제가 최근에 영상 업로드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. 그 이유가 드디어 이사를 했습니다. 그때 제가 1억 물렸다 이런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잖아요. 지금 한 1.5억 물린 것 같기 그래서 앞으로는 신축 아파트에서 펼쳐지는 저희 솔로 라이프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갈로치고 거지 같은 그래서 재밌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첫 번째는 역시 이사를 했으니까 랜선 집들이를 해야겠죠. 그럼 어떤 집을 마이너스 1.5억이나 주고 들어오게 되었는지 한번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. 거의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. 돈이 없거든요. 그래도 뭐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살 건데 그때도 컨텐츠화 할 거예요. 뭐 냉장고 살 때는 어떤 냉장고를 사면 좋을지 이런 것들, 네, 그런 것들 위주로 많이 보여드릴게요. 자, 그럼 출발해보죠. 일단 여기는 현관인데 굉장히 좀 좁습니다. 제가 30평으로 이제 입주를 하게 되었는데 네임드가 아니라서 그런지 현관을 이렇게 좁게 만들었어요. 굉장히 좁죠? 이런 느낌? 혼자 살기에는 문제가 없지만 손님이 많거나 뭐 가족이 많은 분들은 답답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뭐 패션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신발장도 한번 보죠. 자, 일단 상단에는 뭐 국룰 같은 반스, 어센틱이랑 얘가 뭐였더라? 올드스쿨? 뭐 그런 거 하나씩 있고요. 그리고 뭐 요것도 독일군 많이 신죠? 요즘 잘 안 신지만 슈스. 그리고 뭐 제가 좋아하는 조던 로우입니다. 로우 한 번씩 포인트 줄 때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쪽은 뭐 잘 안 신는 것들 아주 저렴하게 구매한 맥스. 요것도 제가 좋아하는 이지. 요거는 한 번도 신은 적은 없지만 그래도 거의 모셔두고 있는 이지 뉴발 990. 갑자기 개떡상해버린 그 신발이죠. 올블랙 버전이고요. 뭐 잘 신고 있습니다. 그리고 조던. 조던도 다 비인기 색상입니다. 이런 것만 걸리더라고요. 자, 그리고 이제 현관 중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뭐 팬트리 같은 공간이 있는데요. 요즘은 룸을 이렇게 팬트리로 만들어주는데 저희 집은 좀 작은 편이라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. 네, 전부 전자제품이죠. 요 뒷편에도 다 박스입니다. 이게 박스가 켜켜이 쌓여서 이만큼 튀어나온 거거든요. 아반떼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중고로. 그리고 이 안쪽에 들어오면 저의 공용 욕실입니다. 아무것도 없죠? 이제 빨래 해둔 거. 지금 세탁기가 없거든요. 손빨래를 했습니다. 이것도 뭐 제 근황 같은 건데 제가 조만간에 아마 유럽으로 갈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동안 영상이 좀 뜸할 거예요. 이해해 주시고요. 이 안쪽에 들어가면 이렇게 방송하는 뭐 제가 나름 또 촬영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꾸며놨고요. 작업도 하고 영상 촬영도 하고 이런 공간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. 뭐 이런 것들 제가 나갈 때 뿌리는 향수들, 밑에는 카메라 장비들 그런 걸로 넣어놨고요. 서랍 속에도 다 장비입니다. 이 안에도 삼각대 같은 것들 넣어놨고요. 책상, 이거 지금 심각한 게 이 책상을 바꿔야 돼요. 그러니까 상판은 최소 바꿔야 됩니다. 더 큰 상판으로 바꿀 생각이에요. 안 그래도 이 모니터가 굉장히 크잖아요. 제가 42인치 LG OLED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건 원래 좁았거든요. 근데 이사 오니까 더더욱 그게 느껴집니다. 스피커 같은 거, 이거 홈팟 같은 것도 세팅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. 나중에 책상이 크게 되면 제대로 데스크 셋업은 보여드리기로 하고요. 의자는 허먼밀러를 사고 싶지만 세탁기도 없는데 허먼밀러 사는 건 좀 오반 것 같아서 여전히 시디즈 갖고 왔고요. 그리고 여기서 TV도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제가 뭐 간단하게 그냥 TV 볼 때는 여기 앉아서 볼 때 많거든요. 그리고 나가면 제가 유럽 간다고 했죠? 당장 내일 떠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3주간 떠나거든요. 그래서 짐을 싸고 있습니다. 아주 간단하게 싸고 있고요. 공기청정기 드리미. 진짜 거의 최애. 얘 없으면 못 살아요. 로봇 청소기는 필수인 것 같습니다. 저 일단 또 이래 저희 집에 자랑이 될 것 같은 100인치 스크린이죠. TV는 저는 설치를 안 할 거고요. 프로젝터로 이렇게 볼 생각입니다. 뭐 리모컨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? 이렇게 자동으로 내려가고 멈춰. 근데 이거 저도 고민인데 이 선정리 다들 어떻게 하세요? 거실장이 없으니까 이게 정리하기가 진짜 어렵더라고요. 요거 아시는 분들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이거는 제가 이제 스마트 모니터 그 삼성 거 한번 사서 짭템 바이미 만들어 볼 생각이거든요.
일반 모니터로 사용을 했었는데 조금 애매해요. 뒤에 크롬캐스트 주렁주렁 달린 것도 보기 싫고 해서 그냥 스마트 TV를 달 생각입니다. 뭐 스마트 모니터나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안방에서 TV 볼 생각이고요. 그러니까 영상을 볼 수 있는 게 총 3개죠. 얘, 얘, 안에 TV 이렇게 컨텐츠를 즐기고 있습니다. 그리고 주방. 주방은 뭐 별 게 없고요. 인덕션 넣고 싶었는데 인덕션을 못 넣었어요. 그리고 심지어 냉장고도 없습니다. 아마 LG 걸로 채워갈 생각이긴 해요. 근데 아직 구매는 안 했다는 거 제가 유럽을 다녀오면 다 채워볼 생각입니다. 그냥 그지죠. 그리고 여기는 뭘로 쓸지 모를 공간. 뭐 아마 손님들 오면 손님이 오겠나? 하여튼 뭐 여기 쓰라고 할 것 같고요. 부모님 오시면 여기 제가 매트리스 하나 깔아가지고 주무시게 할 예정입니다. 그리고 이 안에도 텅텅 비어있죠? 아무것도 없어요. 그리고 드디어 이제 침실인데요. 얼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협찬 인생이네요. 엠마 매트릭스고요. 프레임은 따로 구매를 할 겁니다. 지누스 뭐 가성비 제품으로 살 거예요. 괜히 오버하지 말고 네, 이렇게 사용할 생각이고 그리고 옷장이 이렇게 꽤 길게 자리하고 있죠. 여기는 이제 안방에 있는 화장실. 별 게 없습니다. 이거 차이슨 슈퍼소닉 쓰고 있고요. 마지막 옷장만 간단하게 볼까요? 제가 좋아하는 취향은 약간 나이 많은 아재 힙쟁이 스타일 좋아하거든요. 에센셜 요것도 국룰이죠. 에센셜이나 뭐 이지갭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좀 단정하게 입을 때 니트도 있긴 합니다. 잘 안 입어요. 불편한 거. 그리고 뭐 제가 또 좋아하는 게 카라트 좋아하고요. 스투시 좋아하고 지금 입고 있는 것처럼 나이키 이런 거 좋아합니다. 이쪽에는 바지들. 잠옷 바지, 뭐 각종 바지, 반바지, 긴 바지, 뭐 여기도 바지, 여기는 속옷, 양말 뭐 이런 거 넣어두었습니다. 이렇게 저는 살고 있고요. 앞으로 이제 여기서 컨텐츠를 많이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. 집에 관련된 컨텐츠도 계속해서 아마 촬영을 할 생각이에요. 집을 꾸미는 법, 가전을 구매하는 법, 뭐 가성비 좋게 구매하는 법 이런 것들 계속 촬영할 생각이고 앞으로는 좀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럼 오늘은 간단한 소개 영상이었고요. 앞으로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. 똥밭.